엘리자베스 2세. 1926년 4월 21일에서 2022년 9월 8일. 영국의 왕.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왕으로 대영제국 해체 후 영연방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윈저 왕가의 네 번째 왕이다. 조지 5세의 차남인 유크 공의 두 딸 중 장녀로 1926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귀족 출신인 엘리자베스 보우스라이언이다. 조지 5세의 장남 웨일스 공이 있었으므로 왕위 계승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1936년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두 번 이혼한 미국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왕좌에서 물러난 뒤 아버지 조지 6세가 즉위하자 왕위 후기 1순위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14살의 나이에 피난처였던 윈저성에서 라디오를 통하여 첫 대중연설을 하였다. 1945년에는 후방병참 지원을 하는 영국 여군 조직인 ATS에 입대하여 트럭 운전병과 정비공으로 복무하였다. 1947년 그리스 덴마크 왕자 신분이었던 먼 친척 필립 마운트베튼과 결혼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에든버러 공작이 2021년 사망할 때까지 74년을 함께했으며 슬라의 3남 1녀를 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조지 6세의 건강이 악화되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실 행사를 주관하고 해외 순방 등 외교 활동에 나섰다. 1952년 케냐 순방 일정 중에 조지 6세가 타계하자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이듬해인 1953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렸다. 이후 영연방 56개국의 수장이자 15개국의 국가원수로서 70년 동안 왕위를 지킴으로써 영국 역사상 최고령 왕이자 최장기 재위 기간을 기록한 왕이 되었다. 재위 기간 동안 함께한 영국 총리는 15명이다. 대영제국이 해체되는 시기에 영연방을 물려받은 여왕의 임무는 영국 왕실의 역할과 권위를 지켜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영연방 국가를 순회하고 재위 기간을 통틀어 110개국 이상을 방문하며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196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독일의 화해를 상징하는 서독 방문이 이루어졌고 2011년에는 아일랜드 독립 후 영국 왕으로는 처음으로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과거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국민에 대한 봉사와 왕실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왕실의 전통을 고수하며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였으며 활발한 자선과 후원 활동을 벌였다. 많은 이들이 왕실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급변하는 영국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국가 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통할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았고 영연방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등지의 국가들에게는 억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장남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혼, 앤 공주, 앤드루 왕자의 이혼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고 특히 다이애나 비의 비극적인 죽음에 냉정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2022년 9월 스코틀랜드의 벨모럴성에서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장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졌다. 왕위는 맏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물려받았다.